알파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은 PSK라는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최근에는 제가 OTT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어느 정도 좀 반등도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좀 눌림을 받을 때 살 만한 종목인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2021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. 지금 67%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67%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0%가 넘게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긴축 관련된 이슈에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조건은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원래 이 PSK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쪽 고객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매출이 상당 부분 거의 다 국내에서 발생을 했었던 기업인데 지금 미역 분쟁 이후로 지금 밴더를 좀 다변화에 성공을 이번에 하면서 해외 쪽 매출까지 지금 기존의 국내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외 쪽까지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실적 부분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즉 21년의 매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년 매출까지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SK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이따가 한 번 더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증시가 빠지는 와중에서도 지금 반등폭을 굉장히 좀 좋게 가지고 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눌릴 때 오히려 잡아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022년 그 매출액을 대충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4,790억 원 정도가 매출, 그 영업이익 같은 게 한 1,082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21년 매출액보다도 여전히 훨씬 더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1년 같은 게 매출액이 한 4,400억 원 정도였었고 21년에 이 영업이익 같은 990억 원이었었는데 모두 다 상향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굉장히 좀 시장대로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SK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부분도 있지만 PSK 역시도 이 SK 하이닉스의 물건을 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같이 동반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좋은 흐름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1월달 이 증시가 급락을 하기 전에 그 전까지 흐름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했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월달에 여지없이 그냥 지수와 함께 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52,000원, 지난번 1월달에 전 고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한 46,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. 지금 큰 폭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잡혀있는 가격이고 1월달에 이만큼은 좀 오버슈팅, 하락에 대한 오버슈팅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박스권 저점만 좀 지켜주는 46,000원 수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매수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월 지수 급락을 제외하고의 흐름을 딱 봤을 때에는 굉장히 추세 좋게 실적 기반을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수가 좀 이렇게 눌릴 때 어떤 종목을 사실 매수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일단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 이슈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확신이 없다면 뭐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확한 모멘텀을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변동성에서 그냥 겁나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시기 때에는 이렇게 뭔가 내가 이 종목은 뭔가 확실하다.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아무리 나와도 내려갔을 때에도 더 사도 문제 없다라는 기업을 매수를 하고 계신다면 사실 이 공포심에 따른 이 손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PSK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눌러줄 때 오히려 매수 담아주시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PSK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